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실내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 그리고 1열 2명, 2열 2명, 그리고 3열 독립시트 2명, 그리고 싱킹 시트 유지. 즉,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바닥에 요트 바닥만 깔아서 출고하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맑은 가을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본 차량은 아트원 데모카, 현재 골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급하게 영상 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요. 자, 본 차량도 역시 탁송으로 보내질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외장은 이렇게 ABB 컬러,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하이루프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과 디자인, 재질 모두 다릅니다. 자, 외장 쪽은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은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나 1열 쪽에는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아트원 목 쿠션, 그리고 아래쪽에는 컬팅 자수 바닥 베이스로 되어 있죠. 트렁크 쪽과 같이, 그리고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코튼 베이지와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2열 쪽 비춰봅니다. 자, 2열 쪽 바닥 쪽에는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과 그리고 통로석 3열까지 모두 요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이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크러치 없습니다.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아주 아주 편리하다는 거늘 강조했고요.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세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 2열은 이제는 3세대와는 달리 매트 등을 안 깔고 대부분 요트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요트 바닥도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미국 직수입 루티크사 요트 바닥을 사용하고 실제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이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제 허니콤 블라인드, 매번 설명드리지만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대 블랙, 원단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실행 가능하고요.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이상 시청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늘 설명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모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센터 쪽에는 실내등,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만의 자랑이고요.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살펴봤습니다. 자, 본 차량은 그렇게 튜닝 없이 기본적인 바닥 쪽, 그리고 매트 쪽, 그리고 2열, 3열의 요트 바닥, 그리고 목 쿠션은 필수죠. 자, 그리고 현재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출고돼도 아트원에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더 비춰볼 건데요. 후속 쪽 비추기 앞서서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 터리개, 매트, 순정 매트는 사실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아래쪽 비춰보면은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즉, 어쩌다 9명이 탈 수도 있지만, 물론 싱킹 시트에 사람이 승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2열 독립 시트, 1열. 즉, 2, 2, 2, 그리고 싱킹 시트 유지한 순정 9인승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타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작업 없습니다. 요트 바닥 하나만 해줘도 이렇게 깔끔한 실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 쪽, 상부 쪽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뒤쪽에 트렁크,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생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트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현재 대기 중이고요. 10월에는 아마도 많은 차량들이 아트원으로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가을날, 또 다가오는 연휴 행복한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Every little wind turns into storm. What if everybody's used to their own features? What if we got nothing more than this? Nothing more than this. Please remember what I said about magic. Remember what I told you about us. Please.